새로운 세계의 진수를 보이실 김상선 씨를 모십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죠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초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시는데, 네. 근데 그럼 어떤 초능력을 보여주시지? 일단 그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, 기라는 것은, 우리가 초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총합적으로 한다 초능력이라 하는데, 네. 우리가 그 안에는 이제 푸시가 있고, 예시가 있고, 염력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지 능력하고 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여기서 물질을 변경한다든지, 네. 우리가 어떤 그 파워를 줬을 때 숟가락이 녹는다든지,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녹는 매개체, 떨리는 네. 매개체, 붓는 매개체, 여기 이제 분해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그 사람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많은 그 길을 이 공부를 했을 때 네. 우리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가 투시, 실행이 예. 가능하고 우리가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예지력이 증가된다.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는 겁니다. 그런 우리가. 수련을 통하면 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? 자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예. 우리가 선천적으로. 예, 그래서 예. 기본은 조금 가지는 게 좋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저희는 예. 어떤 걸 보여주시겠습니까? 예, 염력 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염력? 예. 염력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체를 만지지 않고 움직인다든가. 예, 요게 앉아, 예,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그 네. 물질을 변경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진동, 우리가 네. 파워를 줬을 때 물질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. 그걸 네. 내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한 6가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보죠. 네. 예, 그러겠습니다.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? 그러면 우리가 염력 쪽으로 잠깐 한 파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네. 네. 윗옷을 벗으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필요한데 가져간 건 아니죠, 지금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예, 사회자님, 이 숟가락 자체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. 숟가락이요? 예.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예, 숟가락이요? 예,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. 잠깐 내가 파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아, 이거를요? 예. 이 자체를. 야, 박미선 씨가 먹고 부르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, 이게. 야, 자, 숟가락. 예. 동시에 세 개를 한 해보겠습니다. 염력이죠? 예, 염력입니다, 이거는.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여기 앉아 내가 약간만 파워를 줘도 바로 구워버립니다. 약간만 아, 파워를 부러진다. 예, 예. 바로. 네. 이 자체 힘으로서는 힘들죠. 자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. 그래? 또 상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. 강도가 또 요 자체는 또 내가 잠깐 내가 이 붓는 매개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붓는 붓습니까? 자, 이 자체를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제가 들어보죠. 네, 한번 들어보십시오. 예, 상당히, 뜨겁습니다. 예, 뭐 한 2kg 이상 나갈 겁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우리가 길어서 예. 이거를 붓는 매개체, 요건 앉아 지금 녹는 매개체를 내가 보여드렸고 이 분해를 하면 여러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기대하지만은 내가 이제 붓는 매개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손바닥에 그... 네, 그래서요. 우리가 이 붓는 뇌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붓죠.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붓는 뇌개체라는 이런 것도 다 붓습니다. 우리가 M과 S가 있습니다. 우리 인체에는.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요술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이 실체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파워를 놓을 때. 그래서 우리가 자 내가 또 물질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질 변경을 자 물 좀 줘보십시오. 물이요? 예. 물이요? 예. 예 물이요? 자 뭐 손바닥이 어디다 붙습니까? 끈끈하면 좀 붙을 것 같긴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물이죠. 내가 일단 파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 자세에 정전시 쪽에서 뭐가 나오시고 뭐 예, 심사위원 한번 나오셔도 심사위원 한번 예 그럴까요? 예. 최동원 씨가 최동원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릴까요? 잠깐 네. 나오시죠. 예. 자, 예. 자 방청객 중에서 예 아무나 한번 나오시 한 분만 나와주세요. 아, 나오시는 분 심사위원 중에서 좋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예. 네 심사위원 중에서 자 이분을 그 한번 들어보십시오. 이 내가 파워를 주기 전에 그 똑같은 몸무게는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공중 부양수다 네. 뭐다 하는데 몸무게가 지금 얼마나 가시죠? 58kg. 58kg. 내가 들려야 되겠네. 네, 한번 요 상태를 한번 들어보세요. 최동훈 씨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들어보세요. 몸무게가 훨씬 더 나가실 것 같아요. 예, 예, 지금 얼마나 나가시는지. 92kg. 네, 우리 심사위원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세요. 힘 닿는 데까지 네, 그렇죠. 네, 손을 대서 들어보십시오. 네,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뒤에서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어 그렇죠. 이 정도로 이제 야, 이 그 상태를 체크하세요 본인이니까 내가 이제 길을 한 파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또. 네. 아. 할 수 없으니까. 나오시고요. 예. 뭐, 네. 오래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또 이거 뭐 방청객이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. 네. 아까처럼 좀 저항은 하지 마시고 네. 그냥 편안한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.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어머 근데, 잠깐만요. 가벼워졌습니까? 제가 그러죠. 네. 아까 드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?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나요? 두 번째 제가 들었을 때는 아 든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. 첫 번째는요? 잘 안 든다. 안 들린다. 아,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 자, 조경철 네. 박사님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역시 안 되네요. 저보다 할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과학자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할 아주 신비로운 것을 알고 있는데요. 더 이상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들었습니다. 네.